The longer you work, the more money you will get. The more serious the call, the more coughing. The more serious the cold, the more you cough. The more serious the cold, the more you cough. 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줍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우리 엄쌤이랑 함께 배워볼 것은 as라는 걸 써서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as를 쓰면 어떤 뜻이 되냐면 as가 뭐뭐만큼 뭐뭐같이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하면요? 하나만 해서 뭐뭐만큼? 뭐뭐같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만큼 어때? 약간 자연스럽게 돌리면 그런 식이 되는 건데 우선 지금 판에다 깔아놓은 건 어떤 식이냐면 주어를 우리 저희 이름으로 해놨어요. 에임이랑 쌤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성질을 말할 거라서 이 사람들의 성질을 말할 거라 형용사를 놓기 위해서 비동사를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tall, 키 큰, kind는 친절한 거, outgoing 하나 나왔어요. outgoing?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 거지. 외향적인. 외향적이란 뜻이 outgoing이란 뜻이에요. 그렇다고 내향적이니 ingoing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에요. busy는 아시죠? 바쁜 거. 근데 오늘 만들 거는 누구만큼 어때요? 누구는 누구만큼 어때요? 그래서 er 붙이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른 게 er 붙이면 누구는 누구보다 더 어때요 하고 그쵸. 뭔가 가치가 더 큰 느낌? 그쵸. 비교하는 약간 거였는데, 비슷한 것 같다? 얘는 동등한 이 상태에서 as를 두 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성질이 나오는 단어 앞뒤에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얘를 포예요? 이렇게? 포예요. 자, 해보세요. 마이 갓. 그래서 하나씩 앞뒤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항상 이렇게 성질을 한 개를 앞뒤로 포위하듯이 그렇게 해놔요. 해놓은 다음에 비교하는 것처럼 만들어 볼게요. 벌써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즈에즈 엄청 길어진 것 같아. 그치. 에즈에즈 양쪽에 붙여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해보세요. 에이미는 쌤만큼 키 커. Amy is as tall as Sam. Amy is tall as Sam. 됐어요. 그 다음에 에이미는 쌤만큼 바빠. Amy's as busy as Sam. 그 다음에 Amy는 쌤만큼 되게 사교적이고 활달해. Amy's as outgoing as Sam. 이게 되게 힘들죠. 그러네요. as가 두 개 붙으니까 발음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참 입에 착착 안 붙겠네요. 착착 감기기가 좀 쉽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알아는 놔야 되니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쌤이라는 사람 하나를 Amy랑 비교했잖아요. 얘를 쌤으로 안 뜨는 거지. 옛날에 ER 나오는 거에서 했었는데 I expected.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어때? 이랬었잖아. 그걸 다시 가져왔어요. 그걸 그 비교하는 대상이 있던 그 자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Amy is as tall as I expected. 하면 무슨 뜻일까요? Amy는 내가 기대했던 것 만큼 커? 키가 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기대했던 것만큼 크네. 내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as I expected 또는 as I thought. 자, 그거 근데 과거형으로. 네, 내가 옛날에 기대한 거잖아. 기대한 건 과거고, 그쵸. 지금 걔가 큰 거는 현재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러면 해보세요. 네. 에이미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바쁘더라. Amy's as busy as I expected.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Amy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즉 기대했던 것만큼 애가 되게 활달하더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Amy's as outgoing as I expected.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사를 바꿀 거예요. 얘를? 네, 동사를 바꿀 거예요. 동사를 지금은 비동사로 했잖아요. 성질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쵸. 네. 그런데 얘를 행동하는 애로 다 바꿀 거예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동사가 되게 쉽긴 한데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씩 한번 짚고는 가볼게요. 그래서 dance는 춤추다, drive, 운전하다, speak, 말하다, earn, 돈 벌다, travel, 여행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 as가 보면 다 성질이 그 사이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말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심히 운전하다, 아름답게 뭐 춤추다, 이런 식으로 그런 ly 붙는 부사들이 있었고, 또 ly가 안 붙는 부사들도 있었지만 그런 애들이 이제는 와야 돼요. 지금 가져온 부사들을 보면 이 행동하는 동사들이랑 잘 어울리는 부사들로만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beautifully는 옛날에 했었죠. 뭐였죠? 네, 아름답게 suddenly, 갑자기, carefully, 주의 깊게, well, 잘, much, 많이, 그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에이미는 쌤만큼 조심스럽게 운전해.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쌤은 이제 맨 뒤에 나오겠죠, 아까처럼. 그럼 as가 이제 들어가면 얘를 어디다 넣으라고? 뭘 포유해야 될까? 어떤 단어를 포유해요? 이제? 부사. 동작의 성질을 말하는 거니까. 그 위치에 걔네들이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선은 에이미는 운전을 잘해요. 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Amy drives well.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as를 붙여요. 그리고 비교한 대상을 둬요. 그래서 에이미는 쌤만큼 운전을 잘해요. 라고 할 거예요. Amy drives as well as Sam. 그렇게 되는 거예요. as well as도 많이 들어봤는 것 같은데. 그 되게 많이 쓰지. as much as도 많이 써요. 해보세요. Amy는 Sam만큼 운전을 많이 해요. Amy drives as much as Sam. 많이 들어봤죠. as well as much as. as well as는 누구만큼 잘 뭐뭐해요. as much as는 누구만큼 많이 뭐뭐해요. 이래서 되게 잘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dance 가지고 Amy는 Sam만큼 춤을 잘 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Amy dances as beautifully as Sam. 자, dance 아니에요? Dances. Dances. S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Amy dances as beautifully as Sam. 또는 그냥 잘만 쓰려면? 잘. 아름답게 말고. Amy dances as well as Sam. 이런 식으로 as well as 되게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더 그렇게 써봤어요. Amy는 Sam만큼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해요. Amy drives carefully. as carefully as Sa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뒤에 Sam 대신에 뭘 넣을 수 있겠어요? 문장을 하나 넣을 수 있겠죠. Amy는 내가 생각한 만큼 운전을 많이 해요. Amy drives as much as I expected. 그리고 Amy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하고 싶어요. Amy drives as carefully as I expected. 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pected도 아까처럼 붙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는 조동사 can을 둘 건데 제가 can't를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Amy can dance 하면은 뭐예요? Amy는 춤출 수 없어. Amy는 춤을 출 수가 없다 라고 할 건데 여기다 where를 붙이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얘가 다리를 다쳤나? 이렇게 되겠죠? 춤을 아예 못 춘다는 거니까. 그러면 Amy can dance well 하면 춤을 잘 못 춘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누구만큼 잘 못 쳐 라고 하고 싶으면 as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as를 어디다 넣어야 될 거야? as well as. as well as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Amy can dance as well as 한 다음에 아까 Sam이 있어야 되겠죠? Sam. 넣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떤 문장을 보면 Sam 뒤에 can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Sam 뒤에 있는 문장은 뭐냐면 Sam can dance야. 근데 뒤에가 다 똑같지. 그러니까 뒤에를 다 날리고 Sam만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뒤에를 다 날리지 않고 can 정도는 살려주기도 해. Amy speaks as quietly as Sam. Amy speaks as quietly as Sam does. Amy can't speak as quietly as Sam can. Amy의 가방이랑 이번에는 Sam의 가방을 비교할 거야. 그러면 지금 good이 보이니까 as를 어디다 넣어야겠어요? good 다음에요. as good as. 그치, as good as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Amy's bag is as good as 하고 비교하는 대상은 Sam이에요? 아니면 Sam의 가방이에요? Sam의 가방이죠. 그럼 Sam's bag이 돼야 돼, 원래는. 그래서 원래 샘스 10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100이 또 두 번 나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요. 그냥 Sam's. So Amy's bag is as good as Sam's.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가지고 형용사랑 요 명사만 바꿔서 다시 만들어 보세요. 에이미의 머리 스타일은 샘의 머리 스타일만큼 예뻐라고 하고 싶어요. 예뻐. Amy's hairstyle is as beautiful as Sam's.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에이미네 애기는 샘네 애기만큼 귀여워라고 하고 싶어요. Amy's kiss is as cute as Sam's. 그렇게 되는 거야. 에이미의 가방이 그러면 이번에는 샘의 가방이랑 똑같다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냥 Amy's bag is the same. Sam's bag.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진짜 에즈 다 빼고 이렇게 될 것 같지? 이렇게 안 되고 얘 하나가 빠져. 그래서 이런 표현이 또 있어. 그래서 Amy's bag is 원래는 the same이잖아. the same인데 앞뒤에 넣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넣지 않고 뒤에만 하나 붙여서 the same as라고 그냥 외워버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통째로. 통째로. 그러면 똑같이 쓰는 게 또 뭐 있지? 에이미의 나이. 에이미의 나이는 샘의 나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에이미's 나이. Years? Age. Age. Amy's age is the same as Sam's. 그렇게 되는 거야. Amy is as outgoing as Sam. Amy is as outgoing as Sam. Amy is as outgoing as Sam. Sam is as tall as I expected. Sam is as tall as I expected. Sam is as tall as I expected. Amy can run as fast as Sam. Amy can run as fast as Sam. Amy can run as fast as Sam. Amy's bag is the same as Sam's. Amy's bag is the same as Sam's. Amy's bag is the same as Sam's.